자, 3월 첫주 우리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마이크 좀 일로 주세요. 찬송가 228장 1장과 2장을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찬송가 228장 1절 2절을 저기 반주에 맞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틀어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원하여 주님, 원하여 주님, 진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 4, 5절입니다. 우리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말씀, 그 다음에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1장 23, 4,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전교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떡과 잔이 있습니다. 여기 떡은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고 지선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여기 잔에 떡을 붙입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참여하고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틀어주시고 한 사람씩 나와서 떡을 들어서 잔에 묻혀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틀어주시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입니다. 나와주세요. 성찬에 참여합니다. 나오세요. 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허락치 않으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내가 세례를 줄 거니까 우리 분주모님한테 얘기해서 세례 신청하면 매월 첫 주 성찬식 때 세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정지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3절과 4절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가서 틀어주세요. 자,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마쳤습니다.